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수영복 리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침 요맘때여가지고 이제 또 바캉스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수영복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는 큐모모라는 브랜드와 함께 해볼 건데요. 요 큐모모라는 브랜드는 원래 란제리 브랜드인데 여기서 수영복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판매하는 수영복들 찾아보니까 되게 핫한 스타일들이 많더라고요. 좀 작년에는 좀 큐티한 수영복들 위주로 리뷰를 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핫하게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미쳤다.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거 뭔가 세트별로 입어보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6가지 정도 되는 수영복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너무 기대된다. 제가 여기 브랜드 찾아보면서 느낀 점이 사이즈 종류가 진짜 많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수영복 리뷰를 했었지만 그때 이제 수영복이 이제 사이즈 종류가 많아야 두 가지였거든요. S랑 M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는 한 7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옷들이 다 엄청 작게 나오잖아요. 무슨 마른 사람만 입으라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이럴 때 이제 또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 취급해주면 진짜 너무 고맙죠. 통통하신 분들도 마르신 분들도 걱정 없이 사이즈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특징은 친환경 소재의 수영복이라는 건데요. 제가 또 이제 환경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요즘도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자연 분해가 되는 친환경 섬유 패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졌대요. 너무 궁금하니까 얼른 까봅시다. 짜잔! 요렇게 일단 탑이 먼저 있습니다. 일단 요런 재질 같은 게 일단 굉장히 부드럽고 여기도 굉장히 이렇게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안쪽에 요 패드 부분 있죠? 여기가 진짜 되게 느낌이 특이해요. 전혀 이렇게 미끄러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의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이 브라 패드를 만져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도톰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볼륨감을 또 잘 살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화이트 블랙 이렇게 해가지고 딱 라인이 강렬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멀리서도 눈에 굉장히 잘 띌 것 같은 그런 브라탑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썸머트루 제품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옆에 부분에 좀 트레이닝복 느낌으로 이렇게 라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뒷부분 보시면은 엉덩이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감싸주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요거는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같이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이렇게 보시면은 요 탑이랑 요 팬티 두 개 다 라지 사이즈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뭔가 작거나 크지 않게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뒷부분도 약간 요런 느낌. 요거 이렇게 두 개 딱 조합이 뭔가 되게 심플하면서 좀 약간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근데도 또 눈에 되게 잘 띄고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자잔,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요건 이제 래쉬가드 디자인의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어깨 부분이 시스루로 또 떨어져가지고 조금 더 핫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래쉬가드입니다. 사실 래쉬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스포티하고 베이직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또 요렇게 요런 제품들 입어주면은 굉장히 유니크할 것 같아요. 어깨 부분도 시스루로 떨어져가지고 조금 더 핫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팬티. 와, 진짜 장난 아닌데? 엄청 핫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앞부분은 연결돼 있고 뒷부분은 완전 약간 허리 밴딩 그냥 끈이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뭔가 과감하고 섹시한 느낌. 요거 두 개 같이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짜잔! 일단 요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요거 워머 포인트. 요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래쉬가드 사려고 엄청 찾아봤었는데 요렇게 돼 있는 래쉬가드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게 마침 딱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스트랩을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팔뚝 사이도 굉장히 커버를 또 잘 해줘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팬티도 보면은 굉장히 뭔가 스포티한 느낌이랑 섹시한 느낌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이제 모노키니 제품입니다. 이 코랄색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깔이 굉장히 쨍해가지고 뭔가 눈에 딱 띄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 어깨 스트랩까지 이렇게 망사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너무 노출 있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은근하게 시스루 느낌이어가지고 이런 이쁜 디테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를 보시면은 뒷부분은 또 이제 팬티랑 이렇게 여기 등 스트랩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뒷부분 봤을 때는 되게 비키니 입은 느낌. 그렇게 시원하게 또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요거는 이제 모노키니잖아요. 이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일단 요 복부 쪽에 살이 되게 잘 찌는 타입이어가지고 이게 군살이 좀 많은 타입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통허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항상 요 허리 부분은 살짝 컴플렉스긴 한데 근데 이제 고기를 되게 잘 커버해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뱃살도 딱 가려주면서 뭔가 이거 진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바스트 부분도 이 스트랩이 되게 적당하게 이렇게 굵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안정감 있게 딱 올려주는 느낌. 되게 볼륨을 잘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비키니 같은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모노키니 제품입니다. 허리 부분을 되게 이렇게 약간 뭔가 잘록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약간 착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부분 보시면 팬티 부분이 또 굉장히 과감하게 옆부분이 또 이렇게 시스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 핫하겠는데 진짜?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이것도 이제 라지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보다 한 사이즈 더 작게 써도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살짝 들어요. 여기 이제 여기 아랫부분이 살짝 넉넉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랑 체형 비슷하신 분들은 이거 M 사이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핫한 거 아니야? 일단 근데 볼륨감은 진짜 확실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까 사실 이게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못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여기 팬티 옆부분도 이렇게 시스루로 되어 있고요. 옆에 라인도 이제 시스루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뒷부분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끈이 살짝 넉넉하거든요. 이게 M 사이즈였으면 조금 더 이렇게 딱 잘 잡아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모노키니라가지고 또 허리 부분을 굉장히 보완을 많이 해줘요. 특히 얘는 이제 허리 부분에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리도 뭔가 좀 더 이렇게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수영복은 요거! 짜잔! 요렇게 보시면은 얘는 이제 디자인 자체는 조금 심플한 느낌이긴 한데 근데 여기 패턴이 굉장히 상콤하고 약간 뭔가 포카리 스웨트 같이 청량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진짜 마음에 드는 점. 등 부분 스트랩이 굉장히 넓어요. 너무 얇으면은 이게 등을 좀 더 올록볼록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굵직하게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얘가 딱 그런 느낌이네요. 짜잔! 사실 요 팬티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저는 요걸로 이제 선택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 자체도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도 한번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상큼해, 진짜. 이거는 이제 다른 팬티에 비해서 요 미디가 조금 짧은 편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그런지 뭔가 더 시원하게 오픈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귀엽게 리본 포인트가 또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 브라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안정감 있게 딱 잡아줘가지고 몸매가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 특히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 여기를 걸 수 있는 고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X자로 약간 이렇게 떨어지게 해주는 그런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사선으로.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볼륨 업 시켜주는 느낌. 자 드디어 마지막 수영복 짜자잔 이거 너무 핫하고 예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에다가 소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일단 디자인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고 뭔가 요렇게 이런 뭐랄까 매듭 느낌? 요게 진짜 특이하고 유니크한 느낌 너무 예쁘다. 아하 보니까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핫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스트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제 허리 부분에 또 이렇게 끈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랑 세트인 팬티가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우리 양옆에 이렇게
귀여운 리본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색깔은 굉장히 고급진 약간 버건디 같은 느낌?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수영복 뭐 입어봤는데요. 오, 이거 진짜 역시나 기대한 대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일단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고 가운데 이런 골드 장식이랑 이 버건디 색상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끈을 또 이렇게 뒤로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섹시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티 같은 경우에도 미디가 되게 짧은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딱 골반에 걸쳐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입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큐마모 수영복을 다 입어봤습니다. 저 이번에 어떻게 학골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나요? 아 저는 이렇게 약간 핫한 느낌의 수영복은 또 처음 입어보는 거라서 꽤나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소개한 제품들이 100% 큐모모 자체 디자인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뭔가 다른 데서 흔하게 볼 수 없는 디자인이라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볼륨감도 살려주면서 안정감 있게 받쳐주는 느낌이라 그 점도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안쪽에 저작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서 뭔가 흘러내리거나 벗겨질 그런 걱정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큐모모 수영복 한번 소개해봤고요. 이 뒷부분에 남자친구 반응복이 쿠키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남자친구가 집에 와서 남자친구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짜란! 1번! 1번이야! 기억해야 나왔지? 자 두 번째 갑니다. 와우! 짜라란! 나는 있잖아. 이미 정해진 거 같아. 아 맞아 맞아! 아니야! 진짜. 더 봐야 돼! 내 취향은 없고 이제. 진짜? 놀라지 마세요. 굉장히 파격적이니까. 우와! 근데 약간 같은 분인 거야? 약간. 이거? 다 오늘 거 다 같은 거. 아 진짜? 짜라란! 짜란! 자. 아니... 네. 오 나는 딱 고르자면은 민망. 나 옷 갈아입을게요. 민망. 자기야 3위까지 정해도 돼? 어. 아 진짜? 좀 완전 좋지. 3위까지 정했어. 아주 적극적이구만. 1번은 네. 보라색 마지막에 입었던 거. 어 그게 1등이에요? 어. 오. 두 번째 하얀색 망사고. 두 번째 망사? 하얀색. 래쉬가든? 어. 오 우회다. 3번은 세 번째 검은색 그거였어. 진짜? 예! 나는 1등 뭐였는 줄 알아? 뭐? 내 1등 마지막 보라색. 그니까! 어, 나도 그거 1등이야! 그치? 어, 진짜 예뻐.